새 계명. 가을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님은 세상 떠날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셨습니다.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중에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습니다.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몰라 서로 쳐다보았어요. 배반이요? 무슨 말씀이신지. 자네야? 자네가 주님을 배반할 거야? 무슨 소리?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왜 이래? 주님, 그게 누군가요? 저는 당연히 아닌데요. 유다, 어서 그대 할 일을 하세요. 어? 유다가 나가네? 예수님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신가?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주라고 하셨나 보지. 아, 유다가 우리 돈주머니를 맡았었지?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. 하느님께서도 영광이요?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. 아니, 이제 곧 주실 것입니다.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여,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도 이제 30분입니다. 어디 가시려고요? 내가 가면 여러분은 나를 찾아다니겠지요?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이제 여러분에게도 말합니다.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은 올 수 없습니다.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? 갈 수 없으면?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주겠습니다. 서로 사랑하세요.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세요. 저희야 뭐 가끔 마음에 안 들긴 해도 서로 사랑하죠. 그런데 왜 그래야 되죠?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.